뉴스에 시작합니다. 김인수입니다. 차기 지도부를 뽑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원 모바일 투표가 마감됐습니다. 투표율 40.47%. 선거인단 84만 명 가운데 34만 명이 참가했습니다. 지난해 전당대회와 비교하면 약 7%포인트 낮은 수치입니다. 예상보다 낮은 투표율을 두고 후보자마다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. 오늘의 첫 소식 최승현 기자가 보도합니다. 국민의힘 전당대회 모바일 투표가 오늘 마감됐습니다. 어제부터 이틀간 당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모바일 투표율은 40.47%. 지난해 대비 7.04%포인트 낮습니다. 예상보다 투표율이 낮자 나경원, 원희룡 후보 측은 결선 가능성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. 한 후보의 패스트트랙 공소 취하 청탁 폭로가 영향을 줬다고 보는 겁니다. 우리 당을 분열이 아니라 통합으로 가져갈 수 있는 사람. 그래서 우리 당원들께서 오늘부터 아마 다시 또 투표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자기 혼자 빠져나가려는 비열한 모습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정말 통탄하고 있습니다. 그 청탁 사실 자체를 밝히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. 한 후보 지지자들의 투표 보류, 포기자들이 나온 것, 네거티브 영향으로 분위기가 반전됐다고 설명했습니다. 당초 65% 투표율을 목표로 내세웠던 한동훈 후보. 23일 승리 소식을 보고 드리겠다며 SNS로 투표 동요에 나섰습니다. 위기를 극복하고 변화로 가겠다는 그런 중요한 기점입니다. 많은 당원분들께서 누구를 찍으시든가 꼭 투표하셔야 합니다. 한 후보 캠프 측은 불리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조직표가 안 나왔거나 한동훈 대세론의 반대쪽 지지자가 투표를 포기한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. 내일부터 이틀간 당원을 대상으로 전화 자동응답 시스템 투표가 진행되고 국민 여론조사도 실시합니다. 채널A 뉴스 최승현입니다.